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허리 수술, 디스크 수술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문의를 가져봤습니다. 수술을 언제쯤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의사 및 환자, 보호자분 다 있으신데 이 시기에 대한 페이퍼가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2020년 3월에 출간된 논문이고요. 디스크에 대해서 이는 미세, 현미경으로 인한 절제술 수술 시기와 기능장애에 대한 영향을 했습니다. 디스크는 보통 이제 운동장애, 방광장애 같은 신경학적 결함이 있거나 통증이 많이 심하면은 조기 수술을 할수 있죠. 보존적 치료를 꽤 하다가도 증상 회복이 안될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할수 있는데요. 이 디스크 제거술에 대한 이상적 시기에 대한 연구는 합의는 도출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6주 이상 경과를 보는데 지금 이 수술 기간이 좀더 길어지면은 더 나쁜 결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어떤 기간까지 수술하면 좋을지에 대한 보통 고민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수술 후 수술 시간이 많이 늦어지면은 1년 동안 다리 통증이 개선될 확률이 낮아지고 즉더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컷오프로 24주, 24주면은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기간에 수술한 거를 이제 증상 개선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이런 기준은 보통 다리 통증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 저자들은 디스크 수술 이후에 기능적 결과가 어떤 최적의 그 수술 타이밍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제 조사한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 저자들은 보통 내시경 하지 않고 현미경으로 수술했고요. 그리고 다리 통증에서 수술 기간까지 범위고 평균 49주에서 97주 왔다 갔다 하시고 평균 21주 중간값이 21주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술은 21.5주였고 즉그 진행성으로 이 수술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후는 이제 좋지 않은 걸로 이제 결론지고 있었습니다. 논의 보시면은 수술 타이밍이 그 수술 기간까지 그런 기간이 낮을수록 기능장애 측면에서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요. 14주 차까지는 80% 이상. 그래서 최적의 그런 최대 수술 타임 그 22주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 걸로 이제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기능장애가 생기지 않으려면 14주에서 22주 사이에 수술 타임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그 기간에 넘어버리게 되면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이 환자분들도 궁금해하시죠. 수술 과연 지금 해도 될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또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저자들도 2에서 12개월 네, 이 저자들은 22주 5.5개월이 가장 최적의 이제 수술 타임이다. 그걸 넘기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저자들도 보면 12개월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는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이들의 데이터를 통해서는 14주 이내에 수술은 또 권유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자체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그 치료를 하고 이후에 호전 없을 경우 하는 게 좋기 때문에 14주에서 22주 사이 기간에서 디스크를 정리하는 것이 이제 추천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디스크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물론 이제 아까 말총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후에 수술 그러니까 경과를 좋으려면 좀 빨리 수술하는 게 낫고 그 기간 자체가 3.5개월에서 5.5개월 그 사이를 최적의 기간으로 얘기하고 있고 안 좋은 경우는 조기 개입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 일단은 내과적인 질환으로 생각하고 수술은 일단 보류하고 치료한 것이 우선이죠. 하지만 총증이 조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잡히지 않으면 6개월 넘어가는 범위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엔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를 판단할 때는 주치의뿐만 아니고 뭐 주치 보호자 뭐 이런 다들 고민이 많은데 하지만 민간요법에 너무 의지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수술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디스크 수술 타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